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틀즈의 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주 영상을 보시고 짤막하게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칼립소 주법으로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표와 스트로크 표기를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트로 부분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에 보시면 못 갖춘 마디로 들어오기 때문에 1, 2, 3, 4, 앤 C코드로 다운, 다운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마디는 D코드가 1, 2, 3, 그리고 다시 C코드가 됐죠. 그리고 똑같이 1, 2, 3, 4, 앤 그리고 D코드 한 마디 다 1, 2, 3, 4, 앤 그리고 D7으로 1, 2, 3, 4, 앤 크레센도를 넣어서 연주해 주시면 인트로가 되겠습니다. 1, 2, 3, 4. 다음 노래 시작되는 부분들은 계속 칼립소로 연주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마디에 코드가 하나 있을 때는 칼립소 리듬으로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 있을 때는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나눠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코드를 당겨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C코드가 다운, 다운, 업, 업, 다운까지 C코드를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D코드가 업, 업, 다운, 업, 다시 C코드 업, 다운, 다시 B코드 업,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업, 다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love, I can't hide.
이렇게 해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노래 가사에 맞춰서 I can high, I can high, I can high 이렇게 가사에 맞춰서 찍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 있게 치는 겁니다. 틀리셔도 타이밍이 안 맞더라도 그 타이밍에 맞도록 자신 있게 강하게 쳐주시면은 언젠가 타이밍이 잘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한번 볼게요. 1, 2, 3, 4 I want to go your way. I want to go your way. 네,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즐거운 연주하세요. 감사합니다.